조선시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공식 사절, 조선통신사를 태운 선박이 전문가 고증과 문헌 기록 등을 토대로 200년 만에 복원되고 있습니다. 재료는 금강송으로 조선시대 당시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된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왕조 외교 사절들이 일본으로 오갈 때 탔던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왕실에서 특별히 건조한 목선인데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신단의 위용을 감안해 조선통신사선은 길이 34.5m, 높이 3m, 무게는 137톤에 달합니다. 배 밑판과 좌우 외판 등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사선 재현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령 100년이 된 금강송 900여 그루가 투입됐습니다. 조선통신사선 건조와 운항 기록이 남은 문헌은 영조 때 작성된 개미수사록이 유일한 문헌으로 건조 작업에는 일본 기록도 참고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문헌이 있습니다. 문헌 자료와 일본의 해하 자료, 우리나라 수중에서 발굴된 마도 4호선의 자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여 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조선통신사선은 오는 10월까지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향유물 전시관 앞바다에 정박하여 조선시대의 선박자료나 해양문화유산의 현상박물관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일 양국에서 매년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 등에 이 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